만날 때랑 표정이 너무 다른데요? 조금 아까랑? 조금 아까 저처럼 여기서 만났을 때는 네. 이런 표정 아니었는데 너무 아, 밝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이게 체험 하는데 좀 밝게 나가야 되니까. 아니 안 그러셔도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다고 너무 막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한테 6시 반에 입차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거든요. 터미널에 네. 길모님밖에 없어요. 저랑 저기 아예 없다고 하죠. 네, 뭐 사실 상관없지 않나요? 요즘 택배 기사님들은 다 개인 사업자고 네. 하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보통 그런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 팀원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데 제 거를 제가 빼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빼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셔야 되니까 이제 서로 간의 믿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오늘 그 믿음이 다 와르르 무너졌겠네요? 아, 와르르까지는 아니고 살짝 살짝 내일 또 음료수 사와야죠. 이게 길모님 물량 전부인가요? 네, 오늘은 그 일반 택배사들은 월요일날 물량이 제일 적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보이는 게 이게 반데 꽁침이 좀 많네요. 롯데택배도 어플이 있네요. 네, 어플이 있기는 한데 이게 쿠팡처럼 지도가 이제 저희가 보는 방향에 맞춰서 돌아간다던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플 사용이 쿠팡 어플보다는 조금 번거로운 점? 뭔가 들어가서 뭔가 설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좋은 것도 있잖아요. 이 사진 안 찍어도 되지 않나요? 네, 안 찍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지? 기사님들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거라서 보통 고객님이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 남겨달라고 하시면 그때 또 사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오늘 짐 크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오 저도 이 정도의 통짐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 아까 네 월요일에 물량이 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요일마다 물량이 다른가요? 화요일이 제일 많아요. 월요일날 적었다가 화요일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유지됐다가 뭐 금요일 정도부터 다시 또 조금 줄어들어요. 아... 화수목 이때가 물량이 제일 많으면 네. 그때만 좀 빡시게 하고 월금토는 좀 약간 쉬엄쉬엄 할 수 있는 네 아무래도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 통계 그리고 주말에 쉬고 네, 그리고 일요일 날 또 쉬고 월요일도 거의 반 휴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지금 다 나가신 분들도 보니까 50개 초반, 아. 60개가 다 안 넘으시고 보통 금방 50개. 끝나겠네요. 선생님은 네. 몇 개예요, 이거? 어플상으로 봤을 때는 54개로 찍혔는데 일단 스캔은 다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방해 안 할게요.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퀵플렉스랑 다른 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택배는 신주소,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구주소로 나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좋은 점이요? 아무래도 2회전이 없는 거. 여기 터미널에 한 번 더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배송하러 가시죠. 네. 렛츠고! 성원님이랑 친구잖아요, 그죠? 렛츠고! 가자, 가자, 가자미! 가자, 가자, 가자미 한번 해주세요. 가자, 가자, 가자미! 비대인가요? 네, 제가 이옥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이거 지금 대답만 해주시면 되고 네네. 배송 계속 하시면 돼요. 네. 네 제가 방해가 되죠, 지금? 아니요, 방해는 여기 롯데택배입니다. 아, 그쪽으로 해. 올라오다 마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직 너무 빠르셔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는데 여기도 지금 HR그룹 기사님들이 7분 8분 그 여기서도 서로 지원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 네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팀원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근데 보통은 다
일찍 다 끝나셔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에 또 하시던 분들이셔서 그런지 막 일찍 끝나시는 분은 2시, 3시 이렇게 막 끝나실 때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5시쯤에는 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6시 이전에는 다 끝나셔요. 아, 근데 이게 진짜 화수목만 좀 빡세게 하고 나머지 날은 좀 덜 빡세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그건 훨씬 좀 좋은 거 같아요. 네, 개인 자유시간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주말에 쉬는 것도. 네, 맞아요. 이게 제일 큰... 진짜 큰 장점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얘기만 들었어가지고 일찍 끝나시는 게 타 배분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찍 끝나시는 분인가 보다 했는데 여기 와서 실제로 이제 직접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조금은. 왜요? 퀵플렉스도 빨리 끝낼 수가 없나? 아무래도 이 회전 시간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7시 이전인데 8시 이전에 다 퇴근은 하시는데 막 2시, 3시 이렇게 저희 그 시간 때면은 퀵플렉스는 이제 이 회전 실내로 네, 갈 시간도 안 되는데 맞아요. 그때 되면은 이제 복귀를 해야 돼서 남은 걸 더 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 시간에 끝나버리니까 아니면 이 회전 시작할 때 끝나버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딜 가나 장단점은 있겠지만 택배 이 자체의 이 일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쉽지도 않고. 그래요? 네. 힘드세요? 네? 힘드세요?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다며요 방금. 네. 아, 이제 저는 괜찮은데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강도도 워낙 쉽지가 않은 편이어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계속 생각해야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힘들지 않습니다. 아, 역시 룰루 비대.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만 또 비대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택배기사분들 저희가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좀 더 힘들더라도 조금 지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 잃지 않고 항상 파이팅하고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책임감 있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기사 화이팅! 화이팅! 재밌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밌게 일하려면요? 일단 노래를 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촬영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더럽게 재미없죠.